하실 건데요. 그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오케이. 왜 어깨 넓이로 해야 될까요? 제가 폭을 스쿼트를 설정할 때는 이거 얼마나 앉을 건가? 네. 허벅지가 바닥이 평행이 되는 부분까지는 앞다리가 움직이고 1차적으로 여기서 저는 다리가 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표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키가 크잖아요. 길기 때문에 폭을 좁게 잡고 내려가면 여기까지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위에 지금 무게가 없기 때문에 앉아도 부담이 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바벨을 짊어지게 된다면 난 여기까지 어떻게 부담을 해요. 두께를 실컷 스쿼트를 했을 때 앉게 된다면 이거는 짓눌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좀 더 넓게 해서 설정을 해주면요. 허벅지가 1차로가 아파서 쓰이고요. 더 허벅지가 바닥이 평행이 되는 이상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내전근과 뒷다리까지 다 응원이 될 수 있습니다. 스쿼트를 하실 때는 깊게 앉아야 되는데 깊게 앉기 위해서는 뒷부분을 설정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요? 아무튼 똑같이 잡고 그림의 넓이 너무 좋게 할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 위로 올라갈 겁니다. 여덟 아홉 여덟 두개 더 하나 오케이 쭉 잘하네. 둘 셋 그렇지 넷 다섯 오케이 여기까지 잘했어. 오랜만에 카메라 켜니까 이상한데? 왜요? 상상 어색해. 내가 퍼스포라 머리 너무 올려봤잖아. 아니 괜찮아. 응. 뭔가 좀 어색해졌어. 처음 사용하는 것 같아. 갑자기 갑자기 신경 쓰는 거 같아. 괜찮아요? 실제 없어. 아 그 저번에 현이 좀 봤대요. 상체. 이번에 너 그때 너무 운동만 했대. 상체? 네. 우리 세 번째 오늘. 아 너무 좋아. 나 그 전께 좀 재밌게. 상체? 상체랑 등이랑 다이어트 팁. 아. 나 하나 질문할 게 있어요. 뭐요? 선생님한테 물어봐달래. 남자였어. 왜? 스쿼트 중량을 늘리는 법. 스쿼트 중량을 늘리는 법이요? 응. 일단은. 무게 도전을 한다고. 무게 뭐라고? 도전. 도전. 그러니까 보통 이제 무게를 올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조자, 보조자가 있어. 무게를 처음 도전해보는 거. 처음 들어보는 무게를 도전을 해보고요. 그 무게에 대한 대신 무게 발달시켜. 적응을 적응을 시켜야지. 이제 그거를 1회 하고 얘대로 이제 보조자 있지. 이제 그걸 반복을 하시면서. 보조자가 하고 한 번을 하고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을 하고 세 번을 하고 이제 만약에 140kg로 내가 처음에 한 번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트레이닝을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세 번이 될 수 있겠죠. 그때 이제 무게 올려주면 된다고 하고 또 보조자가 있지. 그런 식으로? 네. 숫자는 뭐예요? 스쿼트 최대 몇? 이게 아랫법으로 계산을 해보면 맞지만 170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70? 네. 잘하는 거 같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한 번, 딱 한 번 할 수 있는 근데 그 상대 500이 어려워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네. 안개를, 무게가 중요하긴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붙을 때까지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100kg, 한 10kg로 100개를 하는데, 붙을 때까지 10분 정도 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발랐을 때는 이거 높잖아요. 네. 그럼, 평가해도 되게 많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방이 역할도 있어요. 지방이? 네. 다들 무거운 거. 몸이 무거워지면요. 근육이 그걸 또 버텨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분위기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 그렇죠. 지금 살쪘으니까 근력도죠? 물론 근력도 좋아지고 근육량도 올라왔겠죠. 근력도 올라왔겠죠, 당연히. 네. 예. 근력에 집착하시네. 네. 나올게요. 10개? 응.
다섯 개 촬영이야. 두 여섯 그렇죠. 자 일곱 오케이. 그렇지 그대로 올라와. 여덟 두 개 더 그렇지. 상대 잡고 올라와. 오케이. 됐어요? 됐어요. 여러분 스쿼트 10kg 쉽지 않아요. 뭐라고 했어요? 스쿼트 10kg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네. 그럼요. 빠지기 때문에 길이 많이 빠져요. 이렇게 잡는 것보다는 우리 윈터
물 빠지면 사실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딱 기립해보세요. 딱 기립했을 때 어깨 밑이 여기 오세요. 쭉 잘하고 있는 해. 아, 천천히. 그리고 일곱. 오케이. 아홉. 오케이. 하체 운동을 하면서 끝까지 사용하면 내가 깊게 앉을 수 있도록 가동성을 만들고 스쿼트 해주셔야 돼요. 힙 운동을 하시더라도요. 보통 스쿼트랑 메인 운동을 하시고요. 스쿼트? 네. 프리웨이트라든가 이런 걸 해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에 힙을 자극시키는 운동을 해도 돼요. 무리 운동. 네. 우리의 목표는 보중량 5만 5kg. 네. 현우님한테 보중량은 20kg겠죠. 저한테 보중량은 20kg가 아니죠. 네. 저 탁구야. 탁구가. 딱 궤적이 정해져 있잖아. 흑인들이 움직이잖아. 이건 약간 2D 느낌이지. 너나 그냥 앉았다만 일어나는 느낌이지. 난 어디로 갈지 몰라. 내가 나 잡으면서 일어나. 너는 너 그냥 앉았다 일어나. 도전할 것 같아. 기댈 수가 있잖아.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게 편하, 편하게 수업하다. 어때 생각해? 네. 아, 오늘 드릴게요. 네. 좀 드릴게요. 저번에 프로듀싱. 아, 깜빡했어, 깜빡했어. 바로 말씀 안 하시면 돼요. 하나, 왼쪽만 더 빼세요. 더 빼세요. 중간을 모르시는 건 아니죠? 여기요? 그죠. 또 하나, 오케이. 또 둘, 계속 앉아도 돼? 셋, 오케이. 이렇게 할 거예요. 좀 더 도와드릴게요. 자, 넷. 좀 더 흘리고. 다섯. 오케이, 두, 여섯. 자, 한 세트만 더. 그냥 감축 하고, 그냥 하는 대로 운동해 보세요. 아, 그럼 괜찮아요. 너무 매력한 걸로 해야지. 음악 저한테 들으면 하는 거 뭔가 삼살 맛이 없으면 맛있어. 네. 다이어트 안 되는 거. 야채 많이 먹어. 야채는 안 먹었어. 좀 더 벌려도 돼? 연속? 여기 뭐 조금 벌려요. 많이 벌려 봐. 저는 근데 긴 편이에요. 빨리 내려가야죠. 그래서 벌린 건데 빨리 내려가려고 벌린 거예요. 쭉 셋 이렇게 무릎 모으지 말고 이렇게 들고. 그렇지. 그렇지, 여덟. 기립하세요. 이번에는 기대서 하실 거예요. 손만 쓴다 했지. 하체 운동을 하면서 힘을 포함시키는 운동을 할 거예요. 네. 너무 좁게 잡지 마세요. 왜 좁게 잡는지 모르겠어요. 힘을 어떻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아니, 왜 붙어 이렇게? 풀려. 좀 한대 붙고 좀 빼자고요. 찢어준다는 느낌으로 쭉 걷어서 하나, 오케이. 그렇지, 여기까지 가야지. 둘, 쭉, 셋, 쭉, 내려가야지. 그렇지, 더, 그렇지, 아홉, 쭉, 셋, 오케이. 자, 세 개 남았어. 쭉, 자, 넷, 쭉, 다섯, 그렇지.
오케이. 허리를 편 상태에서 뒤로 기대게 되는데 정중부터 힙업을 원하시는 분 어때요? 중근? 아니죠. 개등근이에요. 개등근이 굉장히 큰 면적을 차지하는데 소위 말하자면 그리고 이제 개등근을 이제 단련을 시켜야 되는데 뒤로 기대고 하시면 개등근 쪽이 많이 빠져요. 제가 항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허리 펴고 앞으로 상체를 손 끝에 걸터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개등근 쪽이 많이 빠져요. 그렇다고 해서 중등근이 안 쓰이진 않아요. 다 쓰는데, 쓰이는데 제가 가슴 운동한다고 어깨도 안 쓰니까요. 네. 저희는 항상 등을 허공을 해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참여율 차이. 이렇게 하면 대등근이 더 많이 쓰이고 힙업이 들어가요. 그쵸, 힙업에 좋은 운동이야. 오케이, 하나 최대한 벌려줘야 돼요. 좀 하나 튕기지 말고 둘, 여섯, 이렇게 일곱. 내가 무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끝까지 부를 때까지 해야 돼요. 아시겠죠? 하체 운동을 그래서 말해요. 하체 운동의 꽃은? 스쿼트지만 엉덩이 운동의 꽃은 워킹런지라고 생각을 해요. 워킹런지? 네, 저는 보통 일주일에 두 번 하체 운동을 하는데요. 한 번은 대퇴 다두를 목적으로 하고 대퇴 다두라고 하면 아퍼벅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쪽으로 이제 하체 운동 좀 진행을 하는데 무조건 워킹 런지를 넣어줘요. 근데 쌤도 힙 운동이에요? 힙은 근육 아닌가요? 아, 근육은 현식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네, 다 해야죠. 일곱, 오케이. 여덟, 일곱. 아홉, 오케이, 여기까지. 아, 보통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몇 킬로를 몇 해야 돼요? 아, 맞아요, 팩트. 네. 그래서 그거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못할 때까지 하셔야 돼요. 이게 네. 세트? 아, 세트. 세트는 초보자분들께서는 지금 체력이 그만큼 강도를 내지 못해요. 적게 세트를 하는 것보다 오래 세트를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운동 체계, 트레이닝론은 나와 있는데요. 골격근, 그러니까 근육량을 늘리려면 횟수에 따라서 목적이 달라요. 근데 일단 힙업을 위한 이유는 이제 근육량이 증가를 해야 돼요. 이제 거기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8회에서 12회를 할 수 있는 중량을 가져야 돼요. 내가 20회를 할 수 있는 중량인데 8회를 하고 내려오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끝까지, 내가 얻을 때까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이 개념을 확실히 알고 운동을 하셔야 돼요. 너무 좋은 정도 다 이렇게 쏟아내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제가 구독자 이벤트도 나중에 한번 할 겁니다. 해야지. 셋, 튕기지 말고. 자, 넷, 마지막. 오케이. 이제 워킹 런지를 하실 건데요. 일단은 워킹 런지를 하실 때는 보통 힙, 지금 오늘 테마는 힙이잖아요. 그립이래. 그 다리의 보폭을 길게 뻗어주셔야 돼요. 자, 보시면요. 다리를. 그렇죠. 본인이 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벌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오케이. 자, 그 상태로 일어나세요. 일어나시고 앞으로 오세요. 오케이. 이게 한 동작이에요. 거기, 그죠. 그게 한 동작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뒷발의 뒤꿈치를 확실하게 떨어뜨려 주셔야 돼요. 응. 뒷발의 뒤꿈치를 확실하게 떨어뜨려야 무게중심이 앞으로 가면서 뻗은 발의 힙 쪽을 많이 자극시킬 수가 있어요. 그 상태로 뒷발을 한번 붙여보세요. 뒷발의 뒤꿈치를. 일어나셔서 앞으로 갈 수가 없어. 아니, 다시 뻗은 상태에서 뒷발의 뒤꿈치를 붙여보세요. 네, 그러면 안 줄 수가 없어요. 아예. 그쵸. 뒷발의 뒤꿈치가 확실하게 네, 떨어뜨려 주셔야 된다는 거. 그게 포인트예요. 워킹 런지는 나가도 돼요. 나가도 되는데 지금 안 나가요. 그러니까 보폭의 넓이가 넓으면요 안 나가. 마찬가지로 보폭을 좁혀보세요. 많이 더.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내려가 볼까요? 자, 그럼 무릎이 나가게 될 거예요. 예, 네, 그러면은, 자, 아까보다는, 그니까 힙을 사용을 하려면요, 무릎보다는 좀 고관절이 많이 사용이 돼야 되는데, 보폭을 좁게 잡으면 대퇴다두가 많이 됩니다. 왜냐면 무릎이 많이 나가니까. 예, 네, 지금은 무릎이 나가는 것보다 고관절이 많이 쓰일 거예요. 그래서 힙이 많이 사용이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저희가 이 바벨을 하지 않는 이유는, 자, 워킹 런지를 할 때는요 상체가 좀 서져 있는 게, 그러니까 세워져 있는 게 되게 좋아요.
이걸 하게 되면요 그 상체가 앞으로 살짝 구부러질 거예요. 그래서 덤벨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가볼게요. 자, 뒤로 오세요. 뒤로 오세요. 그쵸. 하나, 오케이. 둘, 그렇지. 다섯, 오케이. 쭉, 여섯. 오케이, 한 번 더 가고 돌게요. 오케이, 한 번 더 갑니다. 뒤로 가세요. 하나, 둘, 셋, 쭉쭉 뻗어야 힘이 많이 될 겁니다. 넷, 집중해서 오케이, 뒤꿈치 떼고 셋, 오케이 넷, 오케이, 자 마지막 다섯, 오케이, 자 마지막 똑같은 말 나갔네. 오케이, 여기까지.